라온이가 대단하다. 라온아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하, 어디 가? 너무 세다. 90개랑 너무 달라. 무서운데, 갑자기? 청색 같잖아. 청색, 청색. 주인이 가가지고. 아, 그래서 오늘 제가 좋은 앱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네. 요 벌써 이렇게 까셨네요. 보면은 오케이, yes he is 라고 돼 있죠. 이거를 그럼 오케이 이렇게. 오, 빠르네요 핸드폰이. 자, 저희 앱은 이렇게 여기에 지금 지구본 모양 보이죠? 이걸 누르면은 여러 언어들이 뜹니다. 네, 글로벌 앱인데 특별히 이제 나라에서 받아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정도의 언어로 다 볼 수 있어요. 서비스를 하고 있고, 여기 보면은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라고 써 있는데, 이게 짤막한 글들이 올라가 있어요. 뭐 성경 구절도 있고, 나누기 좋은 이야기들도 있고, 네. 아 진짜 얘. 너 자꾸 나오나? 너 자꾸 그럴래? 너 자꾸 그럴 거야? 너무 귀여워.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누르면은 사람들이 막 댓글도 달 수 있구나. 달 수 있어요. 네, 이 저희 앱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한국 기독교 콘텐츠 외에도 다른 나라, 뭐 여기 미국, 호주, 뭐 미국 이렇게 많죠. 동남아시아에서 만든 영상들도 있고요. 그걸 특별히 여기 보면 라이브러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또 목록화되어 있어요. 관계 힘들 때. 좋다. 네, 호주 네, 영상들도 많고. 사람들이 궁금할 때, 이거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궁금할 때, 이제 예수님 궁금한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너 또 그럴래? 너 왜 이렇게 간지러워해? 어? 내가 긁어줘? 내가 긁어줘? 예수님 실제 인물인가요? 라는 질문 하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예수님은 그냥 뭐 다른 뭐 단군 할아버지처럼 그냥 신화 속 인물 아니에요?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게 좀 역사적으로 논쟁하는 이런 영상들도 있어요. 네. 어디가? 하, 방금 나 밟고 지나갔는데 진짜 아팠어. 뭉투. 촬영 중? 아, 촬영 중. 저런 개 어떻게 생각해요? 저요? 네. 저 강아지 키워요? 저는 말티즈 키워요. 말티즈요? 제 얼굴만 해요. 블로그라고 해서 누르면 이렇게 글이 이렇게 있어요. 신학적으로나 신뢰할 만한 검토가 이루어진 글들이에요. 그래서 괜찮아요. 막 이단에 대한 걱정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혀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면 여기는 정말 철저한 운영자들만 접근해서 관리할 수 있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나라 안에서의 신앙의 이야기를 넘어서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 이야기까지 같이 나눌 수 있으니까 유용해요. 7일간 도전 이런 거 누르면은 이렇게 튜토리얼 같은? 네, 이런 게 나와요. 이거 하면은 한번 시작해볼래요? 네, 시작해볼래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위해서 뭐 기도하는 김진호. 김진호? 제 고등학교 친구예요. 아 진짜요? 네. 할 말. 이걸 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아... 그리고 이걸 했으면 완수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7일 동안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7일 도전이라고 돼 있어요. 저는 친구에게 따뜻하게 안아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게요. 그들이 하나님이 진짜라고 믿길 원합니다. 네, 준비가 이제... 끝났습니다. 네. 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요. 신기하다. 이렇게 또 나오네. 1일 차기도 막 이렇게 있네요. 네. 다 내일 돼야지 볼 수 있는 거죠. 아, 진홍이 위해서 기도해야겠네. 네. 그래서 이게 사실 기도라는 게 되게 큰 의지가 필요하잖아요. 도와주는 거죠. 신기하다. 이렇게 그러면 수고했어요 이러면서 막 축하해주네. 또 기도가 또 바뀌었네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겠네. 좋네요.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 얘가 교회를 잘 안 나. 진호아, 교회 좀 나와. 뭐 있니? 특별한 기능 하나가 더 소개하자면 여기 Yes Is와 대화하기가 있어요. 요거는 온라인 상담 같은 거예요. 신앙 고민 같은 것들도. 네, 신앙 고민, 네, 연애 고민은 안 돼요. 네, 다만 실시간 대화는 아니에요. 네, 항시 대기하진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주고 받고 몇 시간 단위로 하루에 한 번은 꼭 무조건 답장을 하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네, 이런 기능들이 있는 앱입니다. 무슨 앱이냐? 바로 이 Yes, Yes, He Is. 이 앱입니다. 네, 괜찮으신 분들은 요거 애플 스토어나 플레이 스토어 둘 다 있나요? 네, 다 다운 받을 수 있어요. 구글, 아이폰 다 다운 받을 수 있고, 아무튼 우리 SDG 앱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천드립니다. 네, 누워. 배 만지실게. 누워. 다섯 살이에요. 수컷이에요. 일루가 한 여덟 살인가 되는데 일루가 요만하거든요. 나 이런 애랑 같이 자보고 싶어. 끌어안고. 근데 내가 지금 옆에 두면 또 도망갈 것 같아. 있어봐. 누워보려고? 따뜻해? 뭔가 내가 원하던 그 느낌이에요. 아 진짜? 내가 약간 사자 같은 걸 키우고 싶어. 그래서 아주 사자? 네. 근데 말티즈 키워. 야. 댕댕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크다.